네. 여러분들 2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는 역시 2부에도 여기를 지키고 있는 이반장, 주식민원 처리반장 이반장 이종혁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은 아마 딴 날보다는 조금 전화가 아마 덜 오는 것 같아요. 예, 왜냐? 저도 예상은 했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이 안 좋으시면 여러분들은 상담님 전화가 좀 줄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럴 때가, 근데 저는 그런 것 같거든요. 오히려 그럴 때가 더 노려야 될 때거든요. 잘 될 때는요, 아유 냅둬도 잘 돼요. 근데 안 될 때는 여러분들 오히려 그럴 때, 주식이 안 된다, 왜 시장이 안 좋다, 이럴 때 오히려 더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럴 때 오히려 더 많이 이용하십시오. 이럴 때 이반장이 진짜 필요한 거고요. 전화번호 알고 계시죠? 02786-1022-1023 02786-1022-1023 전화! 예, 경쟁률 조금이라도 약해졌을 때 이럴 때 전화 많이 하십시오. 예, 그래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이반장하고 아주 속 시원히, 저도 오늘 한 분이라도 더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요! 그러면 바로 앱 상담으로 오늘 예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요 여러분들, 앱 상담으로 잠시 후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2부, 아이고 예, 벌써부터 전화 많이 주시나 보다. 많이 많이 주세요. 좋습니다. 예, 앱 상담이죠? 예, 스마트폰 앱 상담. 좋습니다. 하나하나씩 올려주시죠. 예, 강서방님. 예, 강서방님 인터파크. 예, 7천. 예, 7,100원에 40%. 7,100원에 40%인데요. 그래요.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 요즘 밀렸어요. 예, 잘 나가다가 지금 한 1, 2주 사이에 지금 굉장히 많이 밀렸어요.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제 여기서 턴을 돌릴 시점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주식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주식이 이제 턴을 돌려야 될 시점들이 있어요, 보면. 예. 근데 턴을 돌려야 될 시점에 턴을 못 돌리면 그때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인터파크 지금 이거 강서방님이 7,100원에 40%죠? 요 정도인데 잘 들어두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월화수 중에, 다음 주 월화수 중에 만약에 턴을 돌리는 모습이 안 나온다 싶으면요, 일단 빨리 파셔야 돼요. 예. 왜냐? 그거는 다시 말해서 무슨 소리예요? 내가, 아, 그런 거 있잖아요. 쉽게 말할게요. 만약에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있는데, 아, 얘를 툭툭 건드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힘센 놈이 이 좀 약해 보이는 애를 툭툭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갑자기,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잇! 막 이렇게 어느 순간 훅 일어나는 모습이 보여. 그럼 뭐예요? 어, 얘가 이제, 어, 혹시라도 무슨 태권도를 배워서 얘가 미쳤나? 어, 날 때리려고 이제 이게 반항하려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걔에서 걔가 욱! 이랬다가 그냥 다시 조용히 앉아봐요. 그럼 뭐예요? 이거 뭐야? 그러고 더 때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주식이 턴을 돌려야 되는 시점에 턴을 못 돌린다는 소리는 뭐야? 얘는 더 빠질 거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만약에 다음 주 초반에 월화수 중에 이게 턴을 돌리는 모습이 아예 안 나온다 싶으면 일단 이 종목은 빨리 7,100원이시기 때문에 빨리 빠져나오십시오. 그게 낫습니다. 아시겠죠, 강서방님? 예. 왜냐면 종목이 돌려야 될 시점에 종목이 못 돌리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꼭 기억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올려주세요. 예, 다음이 86,400원인데 일단 40%, 이건 그냥 긴 얘기 안 할게요. 이건 그냥 홀드하고 가세요. 예, 86,400원에 40%면요, 뭐 이거는 뭐 엄청나게 싼 가격인데 여기서 더 밀리겠냐 뭐 이런 건데, 글쎄요. 다음은 뭐 나중에 한번 중점적으로 또 물어보는 분이 계시면 그때 예 상담을 깊게 들어가는 걸로 하고요. 일단 다음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요번에 11월 달만 보셔도 어때요? 제일 위로 좀 보여주세요. 기관들은 이제 거의 다 판 것 같고요. 약간 더 나왔는데 한번 11월 달 보세요. 다음에 지금 외국인들 지분율이 47%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11월 14일 날 제일 끝날이 언제예요? 제일 끝날이 예 11월 15일
예, 11월 15일 날 한번 보죠. 47%가 넘었습니다. 다음에 외국인 보유. 이제 드디어 50%입니다. 좀 있으면. 예. 그러면 과연 다음에 10월 달 빠지기 전부터 한번 보죠. 빠지기 전이 언제예요? 예. 10월 18일. 예, 10월 18일 날. 대략 한번 보죠. 43%였어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 순간에 4%를 샀어요. 4%를 더 샀어요. 외국인들은 더 사버렸어요. 4%를. 이제 다음 좀 있으면 이 속도면 다음 50%가 넘어가요. 외국인들의 보유 비율이. 예. 글쎄요. 외국인들의 보유 비율이 50%가 넘는다? 이제 좀 있으면 글쎄요. 외국인들이 주식 굉장히 못하는 거 맞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 우리도 아는 다음을 이렇게 바보같이 더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왠지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왠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요? 예, 그죠? 예, 굉장히 주식 못하는 외국인들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나 봐요. 외국에 있어서. 그죠? 예. 그래서 4%를 빠지고 있는데 4%를 샀어요. 세상에. 이제 이 속도면 조금 있으면 50%. 그러게, 그죠? 요번에 외국인들이 아마 굉장히 잘못할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이렇게 말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왠지 이상한 느낌, 뒷골을 땡기는 느낌이 나는 거는 아무래도 제가 잘못 말하고 있다라는 느낌이죠. 글쎄요. 홀딩하고 가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래요. 지금 시세는 여러분을 잠깐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그림들을 봤을 때 더 큰 그림들이 맞으면 그 큰 그림들이 맞아 들어갑니다. 홀딩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다음 종목 주세요. 네, 한진해운입니다. 한진해운. 15,700원. 예. 좀 밀리고 있는데요. 한진해운,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여기서 다시 턴을 돌리려고 하고 있는데 한진해운 같은 경우엔 그래요. 워낙 여기서 치고 나갔으면 제일 좋을 뻔 했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또 기회를 제공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져봐요. 어찌 됐건 간에 지금 여기서 지금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밀리는 모습 나오다가 이제 다시 조조 받쳐주고 있는데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싼 주식이라고까지는 안 보여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미친 듯이 계속 더 나빠지겠냐라는 거예요. 예, 쉽게 말해서 이거죠.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이렇게 밀린 주식이 좀 올라와서 옆으로 흐르다가 다시 밀리는 그래서 이 저점을 깨는 하락의 시작이 아니겠냐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글쎄요. 뭐 여기 저점을 깰지 안 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여기서 밑으로 더 내려가거나 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더 홀딩하고 가시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더 홀딩하고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4만원, 35,000원 아니잖아요. 그죠? 요 정도 가격이면 한 번쯤은 홀딩하고 30% 비중 실어놓고 충분히 가실만 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앱 상담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앱 상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잠시 후에 첫 번째 2부 첫 번째 전화 연결하시는 분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고 계시죠? 02786-10203 02786-10203 예, 전화 경쟁률이 좀 약해졌다라고 했어요. 좋습니다. 많이 많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2부 첫 번째 전화 연결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누구세요? 예, 부산의 김규일입니다. 부산의 김규일님? 예, 예. 예, 연세가? 50대 초반요. 아, 그래요? 주식 경력은? 한 6년 됐습니다. 그래요, 규일님. 일단 먼저 포트부터 받아볼게요. 규일님, 포트가 어떻게 되세요? 금호타이어 15,200원에 30%. 네. 한화케미칼 28,000원에 20%. 예. 대우조선 해양 33,850원에 20%. 예. 유진기업 3,170원에 10%. 이제 제일 궁금한 종목은? 금호타이어입니다. 금호타이어요? 예, 예.
어떤 문제 궁금하세요? 근데 저 반장님 저는 그 예전에 그 반장님 그 지방 다니시면서 그 하실 때 몇 번 가가지고 또 강의도 듣고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오늘 이 종목 3당보다는 예. 그런 걸 좀 얘기 좀 하고 싶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예예 예. 말씀하세요. 예. 예, 예. 현재 지금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이 상당히 많이 어렵고 어렵지 않습니까? 예예. 예. 근데 이 어려운 게 지금 제 생각은 그래요. 그동안 주식시장을 쭉 지켜보니까 기관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망치고 있지 않느냐. 특히 이제 거기서 이제 공매도 관련 때문에 네. 예. 제가 요 근래에 시장이 상당히 어려워져가지고 예, 예. 공매도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이제 쭉 점검을 한번 해봤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예. 말씀해 주시죠. 제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봤는데 예. 코스닥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하루에 거래되는 금액이 한 300몇 억 되나요? 네네. 그런데 공매도 천원 물량이 3조 원이 넘어요. 예예. 예. 그리고 그래서 주조 종목 특히 업황이 좋지 않는 거. 예. 뭐 한 저기 뭐 대우조선 해양이라든가 또 저 뭐야 저 현대중공업 같은 거 보수과 같은 거 예. 보면은 기관이 공매도를 엄청 쳐놨거든요. 예.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은 공매도를 쳐놓으면은 예. 그 3일 자동수도 결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예예. 예, 예. 개인이 신용 3일은 3일 후에 돈을 넣어야죠. 예. 근데 기관이 공매도를 치면은 3일 자동수도 결제를 해가지고 예탁원에서 물건 물량을 빌려줘. 예. 그러면 그거는 결제를 하고. 예.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예, 들어가죠. 예. 기약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요즘에 또 이상한 그 금융감독원에서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예? 예, 예. 만약에 어떤 업종이 이제 터내가지고 주가가 상승하려고 그러면은 또 이 꺾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공시제도 만들어가지고 말이에요. 예, 예. 이런 게 맞냐 이거죠. 그래요. 예. 그래요. 저도 그 부분에는 참 많이 공감해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선물을 다음물로 롤오버 한다고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솔직히 개인들이 롤오버가 그게 쉽나요? 거의 안 되잖아요. 예, 예. 기관들이나 해당하는 이야기잖아요. 거의 다. 그다음에 그렇죠. 냉정하게 기관,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글쎄요. 많이 더 앞으로 풀어줘야 될 부분이 전 있다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말씀 잘하셨는데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데서 개인들을 그냥 무조건 물론 그래요. 개인들 중에 우리 개인 투자자가 주식 너무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똑똑하신 개인도 많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다 아이고 개인은 다야 니네는 모르는 애들이야 이런 식으로 하고 야 얘네들은 고 잘하는 애들이야 기관은 무조건 이런 식으로 이 아주 굉장히 간단한 잣대를 갖다 대는 거 전 그건 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불리한 게임을 폐허하지 않은 게임을 하는 쪽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저도 공감하고 있고 그리고 기관들이 제가 그건 말씀드릴게요. 코스닥이나 이런 데 기관들의 공매도도 많고 한다라는데 제가 그동안 강의 같은 데서 간혹 방송에서는 안 하지만 강의에서는 얘기를 해드렸지만 지금 기관들이 난리가 나 있습니다. 왜냐? 지금 펀드들 수익률이 좀 쉽게 말해서 펀드들 수익률이 개판이 났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수익률을 맞춰야지 속된 말로 자리를 보존하는 매니저들이 꽤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죄송한데 기관들이 기관의 본연의 업무를 한다라고 저는 보이진 않아요. 지금 기관들도 수익률 펀드 수익률 맞춰서 자기 자리를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개인들이고 뭐고 뭐 개인 보호 그런 거 없다고 보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런데 기관이 그런 형태를 한다면은 금융감독 같은 데는 뭐 하냐는 얘기죠. 네? 그러게 개인들, 제가 고시 봐가지고 금융감독원 들어갈까요? 근데 그러기엔 이제 제가 연식이 좀 됐죠? 머리도 좀 굳어가지고 안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이제 좀씩 틀려지겠죠. 그리고 이번에 뭐 누가 대통령 되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대통령 되는 양반들은 이런 서민 소리에도 좀 귀 기울이고 그죠? 예, 서민 행보 하는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은 있잖아요. 예예. 예.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 제도 자체가. 그럼 이 반장도 이제 어떻게 뭐 집에 들어 이제 아예 이제 방송 나오지 말고 쉴까요? 개인 투자자들 개인이나 기관이나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네. 제도가 뒷받침돼야지. 네. 이건 개인들이 약하다고 해가지고 네? 금융감독원도 나서가지고 이상한 제도 알겠습니다. 만들고 기관들을 보호하는 제도. 이게 그래요. 투자자 보호지만 솔직히 이게 기관 투자자 보호라는 그런 제도가 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마음은 잘 전달됐고요. 하여튼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죠. 뭐 앞으로 우리 그냥 이 법 이 한도 내에서 우리는 그래도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돈 벌어야죠. 그죠? 그럼 일단은 규일님 같은 경우에는 뭐 나름대로 소신으로 다 하신 것 같으니까 잠깐 그러면 다른 분들을 위해서 차트로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예, 예 좋아요. 예. 금호 타이어 올려주세요. 예,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에 15,200원에 좀 손실인데 금호 타이어 비중이 30%예요. 근데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서 올라와야 되는데 요즘 업종 자체가 그다지 예 아주 혜택을 못 받고 있으니까 지금 이평선을 타고 내려가고 있어요. 이평선 예. 저항을 타고 내려가고 있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11,500원이 깨지면 일단 비중을 좀 줄여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1,500원이 깨지면.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해도 요번에 올라가게 되면은 한 14,000원 정도 근처가 되면요. 일단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일단은 여기서 이제 수급이 완전히 깨지고 업황이나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이걸 계속 들고 가는 건 이제 좀 반대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케미칼이에요. 하나 케미칼 같은 경우에 28,000원에 20%에 28,000원인데 하나 케미칼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많이 걸릴 거기 때문에 일단은 굳이 여기서 파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뭐 빠져봤자 지가 어때요? 50보 100보죠. 이제 얘는 빠져봤자 50보 100보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디서 계속 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답답하시더라도 일단은 아예 그냥 아유 난 이거 빨리 현금화하고 싶어. 그래서 파실 거면 그냥 확 현금화 해버리시고요. 아니면은 난 이거 굉장히 좀 길게 가더라도 그냥 길게 가져갈래 라고 하시면 좀 계속 들고 가보세요. 예, 왜냐 이 종목이 솔직히 좀 애매합니다. 종목 자체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시간은 많이 걸려요.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빠지거나 그러지도 않을 것 같고요. 당분간.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인데요. 대우조선해양 33,800원, 34,000원 정도 매수가인데 34,000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지금 저항이 계속 있어요. 아까 공매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예 그래요. 일단 좀 이거 무겁긴 무거울 거예요. 좀 무거울 거고 이거 20%인데 대우조선해양 이거 일단 한번 그냥 팔아보실 생각 없으세요? 저는 이제 그지 손해보고 파는 거의 없거든요. 장기라도 계속 들고 갑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러면 네. 상관없어요. 그러면 예 뭘 대우조선해양 아시다시피 무슨 대우조선해양 회사가 자체 잘못될 회사는 아니에요. 알고 계시죠? 예, 올해 목표 수준도 공매도 물량 때문에 이게 빠지고 있는 거지. 예, 올해 목표 수준도 거의 다 채웠잖아요. 그죠? 예, 예. 예, 예. 이 회사 잘 해요. 나름대로 아직도. 예, 그러니까 예, 그래요. 그렇게 길게 가져가실 수 있으면 더 가져가 보세요.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유진기업인데요. 예, 유진기업 같은 경우 2,740원인데 현재가가 3,170원. 유진기업은 이건 그냥 재미로 한번 사 보신 거죠? 그렇게까지 뭐 크게 의미 안 두고. 아니요, 아니요. 지난번에 그 유진기업 그 무슨 그 마트입니까? 하이마트. 네, 하이마트 매각하고 대금 들어갔잖아, 그죠? 네. 그래서 올라갈 걸 기대하고 지금 들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럼 좀 더 들고 가보실 그렇게 그렇다면 좀 더 들고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건 대신 손절가는 잘 잡으세요. 손절가는 네. 2,400원까지 내려오면은요, 이거는 진짜 그때 팔아주세요. 예, 예, 예 왜냐면 그 가격은 내려오면 별로 안 좋아요. 아시겠죠? 예, 예. 그래요. 네 종목 상담해드렸고요. 규일님한테 좋은 이야기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던 이야기. 그리고 우리 개인들이 이렇게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요. 오늘 전화주셔서 감사하고요. 부산 지금 비 오나요? 네, 현재 비 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날씨 이제 예. 비 오고 나면 부산도 많이 쌀쌀해질 거예요. 바닷가에서. 그죠? 예, 예. 그래요. 감기 네, 고맙습니다. 안 걸리게 잘 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예.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MTN의 주말의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고 계시죠? 02-786-102-1023 전화 많이 많이 지금 열고 지금 포트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드 상담 열려 있습니다. 빨리빨리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음 주 24일 날 다음 주는 제가 찾아가는 이반장 예 울산광역시에 있는 울산 상공회의소로 찾아갑니다. 예 오후 2시부터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입니다. 24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여러분들을 예 무료로 찾아뵈니까요. 부담 없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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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다음 전화 빨리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누구세요? 예. 어디서 누구세요? 예 여기 대구요. 대구의 성함이? 장윤정요. 장윤정님이요? 예예. 예 나이가? 60대요. 그래 주식 경력은? 별로 없어요. 네, 그래요? 예예. 예. 일단 포트 먼저 받아볼게요. 포트 제일 궁금하신 종목. 예예. 두산중공업 네. 30% 얼마요? 30%요. 예. 66,000원. 66,000원이요. 예. 예. 고시아이 네. 20% 185,000원요. 예 또요. 서울반도체 예. 20% 23,000원. 예. 예, 한 가지 더 있긴 있는데. 예, 한 장만 더 하세요. 예. 아, 예, 한전기술. 예. 저기, 뭐, 75,000원. 예. 고, 예, 30% 그래요. 몇 프로요? 30%. 30%요. 예. 이 중에 제일 궁금한 애는? 예, 두산중공업요. 두산중공업. 예. 너무 많이 빠졌어요. 제일 궁금하신 게 두산중공업이 뭐예요? 두산중공업이 자꾸 너무 빠져서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나 팔아야 되나. 예. 그래요. 예. 이만 이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일단은 예.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됩니다. 아. 두 가지를. 예. 그게 뭐냐? 일단은 수주가 빨리빨리 더 발표를 해야 돼요. 예. 이해가 되세요? 지금 예. 두산중공업이 뭐 요번에 그 자사주 매입했잖아요. 예. 예. 자사주 매입한 거 가지고는 예, 이거는 뭐 간의 기별도 안 가고요. 예. 예. 지금 신규 수주가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 빨리빨리 더 나타나줘야 돼요. 예. 그리고 두산중공업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신규 수주의 주가가 많이 연동이 되는 애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신규 수주가 너무 늦어버리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올해 신규 수주가 나빴냐라고 말하면 저는 글쎄요 올해 신규 수주가 나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일단은 그러면 왜 얘가 이러냐라고 하는데 두산중공업은 두 번째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두산 건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아, 예. 지금 두산 건설에 대해서 글쎄요 시중에선 상당히 불안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떠도는 뭐 이게 아직은 떠도는 소문인데 굉장히 불안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이 두산 건설에 대해서 이 두산 건설이 어떤지에 대해서 명확히 시장에 대해서 더 알리고 투자자들한테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분명히 해주지 않으면 두산중공업의 주가가 상당히 애를 먹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예.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셨었죠? 두 번째 부분이. 예예, 맞아요. 그거. 예. 제가 그래 모르실 것 같아서 딱 얘기했습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두산중공업은 자꾸 주가가 제대로 가지를 못하고 예 우리가 어긋난다 그러죠? 그런 모습을 보일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직 그것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거예요. 두산중공업이라는 회사의 주가가 많이 올랐어. 되게 많이 올라있어. 그런데 이런 상황이 나오면 지금 앞으로 리스크도 큰데 어떡하지? 더 밀릴 게 있지?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지금 어때요? 이미 많이 밀려있죠? 예. 많이 밀려있으면 여기서 어떨까요? 더 막 밑으로 확 밀리겠냐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올해 수주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여요. 근데 좀 더 발표를 해야 되고 내년은 더 해야 되고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두산건설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보세요. 무조건
무조건 빠지겠냐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아니 주봉으로 보죠. 주봉으로. 주봉으로 보더라도 보세요. 두산중공업은 지금 어때요? 거의 최바닥까지. 조금 더 예 전체 그림을 잡아주세요. 예 어때요? 좀 더 전체 그림을 잡아주시면 보이겠지만 주봉상 어때요? 지금 이 4만 원 라인 보이세요? 네. 이 라인은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에요. 강력한 지지선이고.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야, 네가 이제 빠져봤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아, 예. 왜? 네가 부도날 거 아니면 네가 빠져봤자다. 아시겠어요? 예, 예. 그래서 요거는 아직 더 홀딩하고 가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예. 근데 문제는 뭐냐? 빠르게 올라오거나 그러지는 못할 수도 못할 거예요. 예. 그런데 예. 여기서 조금 더 밀리는 거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세요. 예.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주봉도 뭐라고요? 네가 빠져 봤자지 뭐 이제 주봉 보고 했는데 네가 수준도 뭐 그래도 올해도 어느 정도 계속 잘 하고 있고 그래 예. 더 하면 좋겠다. 근데 네가 두상건설 이런 것 때문에 네가 좀 그러네. 어? 오케이. 그래도 이 정도는 안 빠지겠다. 더 이상 심하게. 그럼 됐다. 좀 기다려보겠다. 이런 배짱도 부려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예. 예, 예. 그 다음 종목은 차트로 빨리 볼게요. OCI예요. OCI 18만 5천 원 됐을까? 10%예요? 예예. 18만 5천 원이면 요거 그래요. 요거 한 16만 5천 원에서 17만 원만 오면 그냥 끊으실래요? 아, 17만 원요? 예. 예. 16만 5천 원에서 17만 원만 돼도. 예, 예, 예. 자꾸 OCI에 대해서, 제가 참 가슴 아팠던 게 있어요. 뭐냐면, 요날 기억하세요, 요날? 요게 아마 미국 대선 날이었을 겁니다. 미국 대선 결과에서 오바마가 승리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 요만큼 올랐어요. 예. 기억하세요? 예, 예. 그런데 이걸 가지고 방송에서 무슨 이제 OCI가 다시 희망이 생긴다 어쩐다 하면서 사람 개인 투자자들을 또 들어가게 만들더라고요. 예. 제가 그거 보면서 아우 저건 아닌데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 제가 그냥 쉽게 말할게요. 오바마가 아니라 오바마 할아버지가 돼도 지금 태양광은 아직은 답 없어요. 아주 쉽게 말할게요. 태양광은 지금 답 없습니다. 태양광은 오바마가 아니라 오바마 할아버지가 돼도 여러분 지금 당분간 보지 마세요. 왜 보지 말라 그러냐? 지금 뭐 오바마가 무슨 태양광을 다 어떻게 살릴 거예요? 무슨 뭐 미국에서 뭐 태양광 좀 한다 그래서 미국에 태양광 한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물론 앞으로 큰 시장이지만 미국 시장이 절대적인 시장 아니에요. 중국이나 이런 데가 더 커요. 소비 아니거든요. 자기네 나라라든지 무슨 뭐 오바마가 무슨 뭐 중국한테 야 니네 태양광 더 설치해 그래요? 그럼 중국에 이번에 시진핑이 그럴 거 아니에요? 웃기는 소리 하네 이럴 거 아니에요 진짜로. 이건 자기네 나라는 좀 더 되는 거지. 그렇다고 자기네 수요가 자기네 나라도 태양광하는 애들이 있는데 아니죠. 그걸로 뭐 얼마나 올라가요? 지금 그거 아니에요. 태양광은 지금 심각한 서로 간에 죽기 살기 게임을 벌려놓고 있기 때문에 그게 게임이 어느 정도 끝나야 돼요. 그러기 전까지는 태양광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태양광은 계속 OCI는 안 됩니다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괜히 뭐 이런 어설픈 반등에 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그다음 서울반도체요. 서울반도체인데 서울반도체 글쎄요. 서울반도체 23,000원 매수가인데요. 지금 일단 서울반도체는 어때요? 이평선들이 이제 어때요? 내려오던 이평선들이 다 뭉쳐서 옆으로 흐르다가 이제 주가가 조금씩 뚫으려고 그러죠. 그럼 일단 얘는 홀딩하고 봐주셔야 돼요. 왜? 나 이제 조금씩 살아나고 있어요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 홀딩하고 더 가보세요. 근데 이게 올라와도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2만 7천 원까지만 오시면 일단 이익 실현하고 나오세요. 아시겠죠? 그래요. 마지막 한정기술이에요. 한정기술인데요. 한정기술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매수가가 7만 5천 원이네요. 그죠? 예예. 예. 한정기술은 원자력에 거의 다 의존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예. 근데 원자력은 결국 이번에도 원자력 1, 2호기 원자력 몇 호기 쓰고 했죠? 예.
원자력은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물론 원자력에 대한 비중도 있고 앞으로 제일 지금 당장 전기 때문에 써야 된다고는 하지만 원자력에 대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자력은 앞으로 전 세계가 점점 예, 덜 쓰고 싶어하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쪽이나 특히 한전 기술은 전 그래서 안 좋게 보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원자력은 지금 전 세계들이 다 계속 꺼리고 있는 업종이지, 그 발전이지, 오, 원자력, 이게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 분위기가 이미 다 그렇게 잡혔어요. 그리고 이거는 안 바뀔 겁니다. 예, 안 바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한전 기술은 관심을 좀 이제는 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예, 이해가 되세요? 예. 예. 왜냐하면 전 세계가 야, 한 5년, 10년 뒤에 원자력, 와, 안 그래요. 왜? 원자력의 그 피해는 아무리 그래도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원자력이 잘못됐을 때 피해가 없어지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무슨 뭐 방향제 같이 원자력이 팍 터졌는데 방향제 같이 한번 찍 뿌리면 원자력의 피해가 없어져. 이런 것들이 개발되지 않는 이상은 원자력은 앞으로도 필요악이라 그러죠. 필요악. 누가 그런 말을 하던데 필요악. 예, 맞아요. 되게 필요해요. 그렇지만 이거에 대한 데미지는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은 어느 나라도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특히나 더 예, 20년 전에 체르노빌 터졌었고 예? 그리고 어디예요? 예, 60년대 후반에 아 70년대인가 초반인가요? 미국의 롱아일랜드 사건 터졌었고 그리고 또 작년인가요? 일본에 예. 터졌었고 이렇게 계속 터졌기 때문에 원자력을 앞으로도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쓰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광고에서 혼자 원자력은 안전합니다 하고 광고에서 혼자 외치는 거지 어떤 누구도 원자력이 안전합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전 기술은 이제 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얼마예요? 얼마에 끊냐? 요번에 반등하면요. 이거 7만 5천 그래도 매수가가 높진 않은데 그래도 한 6만 원 중반만 오면 6만 한 5천 원만 오면요. 그냥 매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예. 그래요. 힘내시고요. 님, 예, 너무 힘이 없으시다. 안전기술 그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어도 안 가지고 되겠어요? 죄송한데 지금까지 무슨 얘기 들으셨어요? 아, 그래도 그거 뭐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괜찮다는 말도 들어서. 아니, 원자력이 안전해. 만약에 제가 윤정님 하나 물어볼게요. 윤정님 집 옆에 원자력 발전소 짓는다. 찬성하겠어요? 반대하겠어요? 예. 아니, 찬성하시겠어요? 반대하시겠어요? 그거만 물어볼게요. 찬성하실래요? 왜 자기가 찬성 못할 거면서 왜 자꾸 억지로 자기가 갖고 있다고 그 주식을 좋게 보려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윤정님 집 앞에 원자력 발전소가 쓰는데 나 그래 너무너무 행복해. 그러면 한전 기술 오래 가지고 가세요. 그러지 못할 거면 내가 봐도 안 좋은 건데 왜 자꾸 억지로 좋게 보려고 그래요? 예, 아시겠죠? 예예. 예. 주식은 예. 거기서 불행이 시작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여러분들이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주말의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고 계시나요? 아직 예, 한 종목 열려 있습니다. 빨리 주세요. 예, 포트 상담은 아마 이분이 마지막이실 거는 같은데 스피드 상담 열려 있으니까 한 종목 빨리 주십시오. 02786-102-1023입니다. 02786-102-1023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포트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디 사는 누구십니까? 포항에 사는 최형성입니다. 포항에 사신 최형성님, 저하고 첫 번째 네. 통화 아니죠? 처음만 통화인데요. 아, 처음 통화예요? 예. 아, 그래요. 형성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40대 중반입니다. 예, 주식 경영은요? 한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2년 반이요? 40대 중반? 네. 네. 예, 그래요. 이제 이렇게 저하고 뭐, 예, 비슷한 연배신데, 아직 이렇게 찬바람 불고 그러면 막 이런 도관이나 이런 데 안 시리세요? 아직은? 바람이 실신 지나다닙니다. 아, 이제 바람이 막, 예, 그죠? 네. 항상 젊을 줄 알았는데, 그죠? 그렇게 말해야 되나. 세월을 못 받겠네요.
아이고 뭘또 그렇다고 또 하신다. 그래요, 포트 어떻게 되세요? LG 디스플레이요. LG 디스플레이요? 얼마요? 27,000원에. 네, 비중은? 50%. 또요? 저기 뭐야, 기아 자동차. 네. 58,200원에. 네. 30%요. 제일 궁금하시네. 네? 제일 궁금한 날씨는 종목. LG 디스플레이요. LG 디스플레이요. 네. 예. LG 디스플레이. 어우, 수익 많이 나셨어요. 이것만 수익 나고 실질적으로 다른 거는 이거 코스닥에 들어갔다가. 아, 그래요? 근데 이거 어떻게 27,000원에 어떻게 사셨어요? 잘 사셨네? 예, 이거 저기 애플 때문에 간다 그래가지고. 오, 성견지명이 있으셨는데. 와, 공부 열심히 하셨구나. 네. 오, 야, 그래요. 공부 잘하셨어요. 오, 저희 방송은 보신 지는 얼마나 됐고? 뭐, 한 3년 전부터 계속 봤어요. 근데 이방장님 다른 데 계실 때부터. 아, 그래요? 예, 그렇게 계속 LG 보셨죠. 디스플레이, 애플 이야기는 왠지 모르게 제가 했다는 느낌이 봤는데요? 예,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58,000원, 애플 계속 올라가고 원래 있죠? 이게 제가 매수가는 24,000원에 매수를 했었었는데요. 아, 그래요? 비중을 좀더 늘렸죠. 진짜, LG 디스플레이는 글쎄요. 제가 뭐 저번에도 말했지만, 예, 빠질 때는, 한없이 빠졌죠. 아니, 빠질 때는 우리 개인들한테 안 좋은 소리만 그렇게 해대더만, 그죠? 매스컴에서. 레포트 그 매스컴이고, 그죠? 예. 그러게요. 진짜. 이제는 오르고 나니까, 예, 그죠? 좋은 소리만 엄청나게 주식이라는 했죠. 건 그래요.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글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방송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발 맨날 빠지고 나면 더 빠진다고 그런 말좀안 했으면 좋겠고요. 올라가고 나서 더 오른다는 말 이따위 말은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게 반복되니까 솔직히 저도 그런 글을 읽고 가끔씩 그런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좀 짜증나요. 솔직히. 짜증 안 나세요? 그렇죠. 빠지고 나면 빠진다. 오르고 빠진다. 나면 더 오른다. 제발 이제 그건 좀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요. 근데 올랐을 때 이렇게 오른다 얘기할 때가 제일 겁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엘리스플레이 일단은 지금 회사 같은 경우에 아직 애플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모멘텀은 더 있다고 봐요. 그리고 특히나 태블릿 PC 싸움이 내년에 재밌게 벌어질 겁니다. 태블릿 PC. 제가 혹시 7인치 태블릿 PC에 대해서 몇주 전에 이야기한 거 들으셨어요? 예, 들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약간 톤이 스티븐 잡스 톤이죠? 어때요? 예, 맞습니다. 예, 목폴라에, 까만 목폴라에. 예, 안경 쓰고, 왠지 안 그래요? 유사합니다. 안 그래요? 굉장히 잡스러워요?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스티븐 잡스조차도 자기가 죽기 전에 태블릿 PC가 7인치 대 태블릿 PC가 성공할 거라는 거를 예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예, 스티븐 잡스가 제일 오판한 것 중에 하나가 7인치 대의 태블릿 PC 시장을 못 내다본 거였어요. 요번에 태블릿 PC가 아이패드 미니 같은 게 7인치 대로 뛰어들었습니다. 결국 삼성의 갤럭시를 보고 애플이 비웃었는데 갤럭시 노트를 보고, 야, 말이 돼? 야, 저렇게 큰걸 누가? 근데 결국, 아, 저렇게 작은 걸 말이 돼? 이랬거든요. 야, 애플의 아이패드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랬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것마저도 저는 삼성이 점점 승리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봐요. 근데 그 싸움이 재밌게 내년에 더 확실하게 붙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애플은, 글쎄요. 태블릿 PC 7인치 때에는 애플은 분명히 후발주자입니다. 삼성이나 여기가 선발주자예요. 그럼 애플은 더 열심히 싸워야 되거든요. 그럼 애플이 아무리 그래도 뭐 대만이나 일본 쪽으로 뭐 여러 가지 이거를 준다 어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도 기술력이나 이런 걸로 믿을 수 있는 데가 어딥니까? LG 디스플레이예요. 밉든 곱든 그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잘 아실 거예요. UDTV라고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UDTV가 뭐예요? 고해상도 TV죠?
예, UDTV 고해상도 TV인데 그 UDTV에 있어서도 지금 LG 디스플레이는 상당히 기술력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미운 구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LCD 패널 아시죠? 가격 어때요? 예, 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죠? 예. 그리고 의외로 지금 중국 쪽에서 혹시 그 얘기 아세요? 중국 쪽에서 지금 TV 수요가 뜻하지 않게 생각보다 터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예. 못 들었어요. 모르셨어요? 예. 그 얘기는 예. 연말로 갈수록 지금 가을에서 연말로 갈수록 중국 쪽에서 뜻하지 않게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TV 수요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쪽 TV 수요나 이런 거는 덤으로 생각지 않았는데 덤으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의 주가가 지금 더 빠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LG 디스플레이 제가 봤을 때는 조정을 거치고 충분히 갈 수 있는 요인은 있다라고 보여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 34,000원 현재가는 27,000원이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 아직은 여기 조정이 좀 나오더라도 더 들고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길게 봐서는 그러니까 일단은 뭐 길게도 아니고 짧게 보면은 전체 화면 잡아줘 보세요. 일단 가장 먼저 여기까지는 가서 저항받지 않겠냐예요. 이게 얼마예요? 대략 4만 원 넘어서입니다. 4만 원 좀 넘어서. 일단은 같은 봉우리에서 한 번쯤은 쳐다보지 않겠냐예요. 그럼 일단 여기 가서 뭐 일부 이익 실현을 하든가 하는 거를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이해되세요? 잘 알겠습니다. 아, 잘 알겠습니까? 예, 뭔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아,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예. 예, 좋습니다. 그럼 일단은 그대로 더 가지고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그다음 기아차예요. 어우, 어저께 많이 올랐어요. 어제 매수했습니다, 사실은. 어제 매수하셨어요? 예, 부산 너무 꽁하해가지고요. 정리하고. 아, 그래요. 자동차. 예,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아, 몰라서요? 일단 요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제가 자동차 그래서 현금 비중을 20% 갖고 있는 게 또 월요일날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장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래요. 일단 제가 자동차는 코멘트를 예 당분간 안 하기로 해가지고. 예. 저번 주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예. 네. 일단은 너무 길게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한번 이익 실현을 근데 매력적인 거는 이제 매력적인 구간이 된 건 맞아요. 좀 매력적인 단기로는 매력적인 구간이 됐었어요. 그래서 잘 접근하신 것 같고요. 일단은 이번에 올라오시면 이거는 단기로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얼마 목표가 얼마 했으면 좋겠습니까? 목표가 요거 6만 한 3, 4천원만 되면요. 일단은 털고 나오세요. 한번 이익 실현 하고. 예, 길게 가져가지 말고 단기로는 매력적인 구간이라는 게 맞았어요. 그래서 들어가신 건 성공을 했고요. 잘하셨는데 일단은 너무 길게 보는 것보다는 예 일단은 이런 경우에는 안전하게 가는 게 최고예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요. 전화해서 감사하고요. 예. 예. 어떻게 궁금한 거 다 풀리셨는지 모르겠네요. 전화 잘 풀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이만장이 진행하는 이만장의 주식 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겠습니다. 예, 아주 짧게 하나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포트. 좋습니다. 빨리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성함이? 강대윤입니다. 강대윤님? 네네. 예, 좋습니다. 대윤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포트 네. 빨리 불러주세요. 예, 이노셀. 예. 예, 5천 원에 50%. 예.
또요? 그리고 SOL 예. 10% 예. 예. 몇 수가? 98,500원 예. 또요? 그리고 차바이오 예. 10% 9,300원 9,300원이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이거는 빨리 예 저걸로만 그냥 갈게요. 예. 고. 예. 좋습니다. 일단 먼저 이노셀부터 볼게요. 예. 네, 이노셀이 그 64에서 인수를 한다고 해서 제가 그걸 구입을 했거든요. 예, 그래요. 근데 그 어떻게 되는 예, 건지. 근데 이제 50%가 너무 비중이 일단은 높고요. 네네. 일단은 그게 했는데 그래도 그거 가지고는 지금 이거 50%를 들고 가긴 좀 무리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차트로 빨리 핵심만 설명드릴게요. 이너셀 같은 경우에 지금 그걸로 해가지고 그 들고를 계속 간신다는 건 좀 무리가 있어서요. 네. 일단은 올라오면 다행인데 밑으로 빠졌을 때 네네. 여기 3,500원 보이세요? 네네. 3,500원이 깨지시면 비중을 최소한 50%에서 네네. 30% 이상은 파셔야 될 것 같아요. 손절을. 네. 30%는요? 예, 30%는 파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네. 그것마저 안 팔았다 만약에 밀려버리면요. 네네. 예, 여기 올라갔던 거 보이시죠? 네네. 이 점이 있어서 만약에 밀리면 이런 데까지 막 밀려요. 네네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위험해요. 네네. 네, 저는 지금 웬만하면은 5,000원 매수가기 때문에 네네. 지금 봐서 다음 주 중에 네네. 4,500원을 4,500원을 돌파 못하면 네네. 갖고 계신 거 일부를 매도했으면 좋겠어요. 가격을 네. 아, 그래서 저도 그 관리 종목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걸 지금 팔아야 되나 어쩌나 지금 그랬어요.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네, 네. 그리고 다음 SOL 98,500원인데요. 예, 네. SOL 같은 경우에 지금 아직은 좀 더 올라가려고 폼은 잡고 있어요. 그죠? 네. 예, 예. 지금 기름값이 어떤가요? 그 기름값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기름값 한번 볼게요. 이게 기름값이거든요. 기름값 네. 요즘 어때요? 예, 이게 주봉이고 일봉으로 보면 기름값이 네. 어때요? 요즘 떨어지어서 이제 어때요? 슬슬 다시 좀 자리 잡아가려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죠? 네. 예. 떨어지다가 이제 다시 자리 잡아가면서 제가 봤을 때 오를 것 같아요. 슬슬. 네. 그리고 요즘 중동에서 지금 다시 고조되고 있죠.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이슈가 되면 다시 한번 올라올 것 같기 때문에요. 네. 일단은 제가 봤을 때 SOL은 아직은 조금 더 홀딩하고 가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아시겠죠? 만약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그쪽 진짜 문제 터지면요. 네. 정유주는 제일 먼저 아마 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네, 네. 아시겠죠? 그래요. 네. 그리고 그다음 차 바이오입니다. 네. 예, 차 바이오엔 네. 예, 현재 매수가 9,300원입니다. 매수가 9,300원에 비중 10%인데요. 네. 차 바이오엔 같은 경우에 요번에 네. 좀 너무 늦게 사셨어요? 네, 네. 재료 터진 날 사셨죠? 네. 차 바이오엔 일단은 빠져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음 주 중에 그냥. 다음 주요? 예, 왜냐하면은 보니까 네. 그 황반변성 그거 네. 기사 터진 날 올라가는 거에 사셨죠? 네, 네. 예, 오히려 그거에 다들 팔았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수급이 당분간 안 붙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좀 아는 종목이라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거는 다음 주에 네. 그냥 털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좀 네. 고생하실 수도 있어요. 네, 네. 아시겠죠? 네, 네. 네 그리고 되도록이면 네. 뉴스 뭐 터지면요. 거기엔 네. 들어가지 마세요. 네네네. 예, 왜냐하면 그때 오르는 거에는 거의 터는 오름이거든요. 아시겠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예, 전해서 감사합니다. 강 선생님. 시간이 없어서 대신 짧게 했는데 아니, 뭐라, 궁금하신 그전에도 예. 제가 한번 들어갔었는데 시간이 없다고 막 빨리 끝났거든요. 아, 요번에도 근데 그렇게 되셨네. 네 이번 마지막으로 돼가지고 그래요. 제가 또 전화 주세요. 또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이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스피드 상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2부에 전화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힘들 때 전화 많이 주세요. 그래야지 또 이반장하고 재밌게 하죠. 그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 24일 날 울산에
예, 울산에 가니까요, 여러분들. 예, 다음 주에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울산 상공회의소, 울산 상공회의소 6층 상공회의소에서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무료로 여러분들 찾아뵈니까요,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스피드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한영모 씨 올려주시죠. 예, 삼천리입니다. 어우, 삼천리가 요즘 예, 어우, 날랐죠? 예,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다? 예, 현재 103,500원에 20%인데, 문제는, 예, 주가가 103,500원, 어, 여기네요. 예, 아직은 괜찮아요. 근데 일단 삼천리의 어떤 요번에 이슈돼서 오른 거는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무작정 더 들고 가시기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103,500원 물론 좋은 매수가인데, 일단 삼천리가 여기서 계속 더 쭉쭉 치고 나가겠냐를 봤을 때 못 그럴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요. 그래가지고 삼천리 같은 경우에 요번에 요 정도 가격에서는 그냥 이익 실현을 해주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다음 종목 주세요. 제닉입니다. 제닉. 예, 제닉이 요번에 올라가다가 완전히 쫙 흘러내렸죠. 일단 제닉 같은 경우에 6만원 30%인데요. 제닉 같은 경우에 지금 금요일 날 그래도 어저께였죠. 어저께 모습이 아직은 여기 갭을 냅둔 상태에서 양봉이었기 때문에 꼬리단, 예, 꼬리를, 밑꼬리단, 일단 어느 정도는 올라올 것 같아요. 일단 어느 정도 올라올 것 같고요. 요번에 올라오시게 되면 일단은 한 5만 한 5, 6천 원 선에선 일단은 5만 한 4, 5천 원 선, 여기선 한번 매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여기서 매도 못하면요. 약간, 글쎄요, 다시 또 가긴 갈, 예, 다시 가긴 갈 거는 같은데, 글쎄요, 조금은, 위험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요 정도 선에서는 한번 끊어주세요. 좋아요. 다음 종목 주세요. 예, GS건설이. 어우, GS건설이, 예, 요즘 너무 험하죠? 예. GS건설, 요즘 너무 험해요. 다른 건설사보다 더 험해요. 그래서 GS건설 같은 경우에 지금 7만 원인데요. GS건설 같은 경우에 50%인데 여기서 파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무슨 GS건설이 빠진다 그래서 무슨 뭐 막말로 여기서 지금 4만 7천 원인데 무슨 4천 원까지 빠지겠어요? 그렇게는 안 빠지겠죠. 그럼 어차피 여기 어디가 바닥권이에요. 조금 더 밀리더라도. 그러니까 굳이 바닥권에서 팔 필요는 없어요. 근데 50% 비중도 높고 하니까 이건 좀 가져갈게요. 예, 근데 요번에 수급이 여기 내려오면서 깨져가지고 좀 시간은 걸릴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가격에서 어떤 액션을 취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아시겠죠? 좋아요. 다음 종목 주세요. 예, NHN입니다. 예, NHN. NHN 같은 경우에 현재 25만 4천 원, 4,500원에 20%. 여기 근처인데 NHN 같은 경우에 글쎄요. 참 재밌어요. 아까 다음 말씀드렸지만 다음은 외국인이 계속 사고 기관이 팔고 NHN은 기관이 사고 외국인이 팔고 그래요. 근데 어찌 됐건 간에 그래요. 여기서 일단은 연말로 갈수록 포털은 나쁘진 않아요. 그죠? 예, 포털은 연말로 갈수록 뭐 굳이 불리할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더 홀딩하고 가보세요. 근데 이 저항들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NHN은. 그래서 NHN은 26만 5천에서 27만 원 보이시죠? 여기서는 일단 이익 실현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올라오면 여기서는 이익 실현을 꼭 해보세요. 다음 종목 주세요. 다날입니다. 다날 이제 상승을 멈추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예, 어떻습니까? 쭉 땡겨 올라갔는데 이제 상승을 멈추는 계속 이러고 있죠. 이거 이러고 빨리 올라가지 못하면 이게 보통 여기가 상승을 멈추는 가격대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개인들이 오히려 여기서 더 들어가시는데 오히려 이런 모습 나올 때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지금 12,900원인데요. 12,900원인데요. 다날 12,900원. 일단은 요번에 매수가 근처까지만 오면은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밑으로 11,000원이 깨진다. 종가로 11,000원이 깨져도 손절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 보통 전자결제주 이렇게 한번 오르고 나면, 물론 앞으로 전자결제 얘기하지만, 어떻게 또 바뀔지 몰라요. 이야기. 빠지면요. 그때 이야기 바뀝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 도는 이야기만 믿을 건 아니라고 봐요. 좋아요. 다음 종목 주세요. 예, UID. 예. 69. 예, UID입니다.
UID 1,450원에 80%. 어휴, 아유, 너무 높아요. 80%. 더군다나 1,450원 보여. 아까 SM 보여드렸죠? SM 이렇게 될지, 아까 SM 보여드렸지만 SM이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계속 영원히 주구장창 좋을 줄 알았죠. 예, 속된 말로, 예, 어저께인가요? 그저께, 예, 뭐, 기관상대 IR을 했다고 하는데, 예, 솔직히 말해서 거의 갔다 온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기관 쪽 사람이. 분위기, 한마디로 그러더라고요. 분위기 더럽게 안 좋았다. 예, 서로 니 탓이네, 내 탓이네. 예, 진짜 꼴상사 나왔다. 이러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빠지고 나면은 오를 때는 뭐 서로 아이고 막 이러면서 좋은데 빠지고 나면 진짜 안 좋아지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이러다가 빠지고 나면요. 어떤 이야기 그다음부터 나올지 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일단은 이거는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1,450원인데 일단은 빠져나오시는 게 일단 좋아 보입니다. 다음 종목 주세요. 예. 000080, 32,800원에 100%. 어이구. 네. 이렇게 비중 높으시면 안 돼요. 예. 주식에 100%라는 게 어딨습니까? 그리고 연말. 예. 연말에 뭐, 워낙 술 소유가 는다고 하지만 하이트 진로에 올라온 모습을 보십시오. 근데 이 가격에서 100%라는 거, 이거는 모험이죠. 이건 모험이에요. 이러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매수가 근처까지만 일단 오시면 갖고 계신 거 절반 이하로 줄이시고요. 정 연말에 진짜 너무 소주 수요 많을 것 같고 맥주 수요 많을 것 같아. 그리고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3, 40%만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더 이상은 예 무조건 매수가 근처까지만 오면 비중 확 줄여놓으세요. 좋습니다. 다음 종목 주세요. 더전비전이에요. 예, 더전비전. 1,150원에 40%에 1,150원. 지금 아직 매수가 근처인데 아직은 더전비전 좀 더 보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는 조정 패턴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조정받고 올라오기 시작하면 다시 상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은 답답하시더라도 조금 더 가져가보시는 전략을 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조금은 더 가져가보세요. 좋아요. 다음 종목 주세요. 대웅 인터내셔널 100%. 오늘 왜 이렇게 100%가 많아? 42,200원 100%. 대웅 인터내셔널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여기가 저항인데 이 중요한 저항권에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저항을 못 드러내고 만약에 여기 밑으로 보이시죠? 밑으로 얼마예요? 36,000원. 36,700원을 깰라고 한다. 그럼 여기서는 갖고 계신 거 일단은 손절을 최소한 70%나 하셔야 됩니다. 예. 최소한 70% 이상은 손절하시고 나머지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괜히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가면은 그땐 진짜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더구나 100%. 그리고 100%는 절대 안 되고 혹시라도 올라오거나 주춤하면은 거기서도 갖고 계신 거 절반 이하로 줄인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여기까지 아 하나 더 해야 돼. 네. 하나만 예, 이현장. 예, 이현장. 1,500원 100%인데요. 요번에도 100%네요. 1,500원. 일단은 수익 난 건 좋은데요. 그래도 여기서 어때요? 지금 흔들리고 있죠? 이 모습. 여기서 더 치고 나갈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는 일단은 주식은 뭐예요? 욕심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이 정도의 모습이면요. 갖고 계신 거 충분히 50% 파셔도 괜찮아요. 50% 파셔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고요. 잘했다고 칭찬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50%는 이 가격에서 줄여놓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만 더 지켜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요. 오늘도 스피드 상담 전화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요. 여러분들 시장 힘들죠? 예. 코스닥 힘들죠? 근데 코스닥은 항상 그래요. 아, 힘들면 또 어느샌가 좋아집니다. 여러분들 너무 코스닥에 예, 좋아가지고 막 이럴 때 또 코스닥은 여러분들한테 경고를 줍니다. 항상 그거의 반복이었으니까요. 힘든 만큼 좀만 버티십시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 숨통 트일 수 있는 시간 옵니다. 그래요. 오늘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오늘 뭐 지나고 나면 내일은 서울이 뭐 영하까지도 떨어진다 그러죠. 몸 관리 잘하십시오. 전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